중간고시기 가니까 화내.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아, 이거 너무 어렵고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아유, 아, 공부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 근데 스트레스 풀어야 되는데. 아, 어떻게 풀어야 되지? 바로 불닭볶음면. 너무 맵도 하는데 조금 긴장돼. 아직까지 괜찮아. 근데 맵긴 했는데 이런 매운 거는 먹을수록 매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아직 다 아니야. 아. 지금 매워지고 있어. 아, 아직도 며칠 후이네. 우유. 너무 아픈데 지금. 아, 이거 여기 그 지금 입 안에서 진짜 아파. 아, 아파.
혹시 또 다른 음식에 도전 해봐야 되거나 먹어봐야 할 음식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중간고사 화이팅!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봐요. 안녕!